남자친구가 직업이 물론 이제 대외적으로 봤을 때 되게 좋은 직업이긴 하잖아요. 의사니까. 근데 일단 내가 볼땐 결혼 생각 없어 보여. 본인이랑 결혼 생각이 없어 보여. 그냥 정말 잠깐 연애하고 마는 사이. 제가 볼때이 사람은 자기랑 비슷한 정도의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뭐 비슷한 수준의 뭐 의사, 아니면 뭐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약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약간 그런 의료 쪽에 있는 본인이랑 조금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수준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지, 본인한테 뭐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결혼 생각이 일단 없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본인이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도 이 사람이 경제관념이 없다면서. 근데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은 본인이 등에 업고 살아야 돼. 이 사람 막 꽁무니 막 쫓아다니면서 본인이 똥 닦아주고, 오줌 닦아주고, 뒤치다꺼리 다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거는 나는 행복한 건 아니라고 봐. 안 그래도 마음이 여린데 그런 사람 만나면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 자존심도 엄청 세다고 하는구만. 이게 겉으로는 그 사람이 되게 본인한테 맞춰주고 할지 몰라도 이 사람도 너무 고집이 센 사람이라서 딱그 본인만의 그 기준이 있는 사람이라서 안 맞춰줘요. 오히려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본인을 잡고 이렇게 막 흔들려고 한단 말이야. 자기가 원하는 그 자기 입맛대로. 근데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헤어질 수 있을까요? 못 헤어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헤어지는 게좀 어려워 그러면. 보여요. 그리고 내가 느낄 땐 그래. 본인도 헤어질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 만나면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반대로 본인이 더 외로운 것도 있는 걸로 보여. 이 사람을 만나면 본인 스스로 비교하는 게좀 있다고 해요. 저 사람은 이제 직업도 괜찮고 뭐좀 이렇게 의사니까 괜찮고 한데 나는 왜 이러지? 근데 그러면은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낮추는 네, 거잖아. 맞아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는 더 외로운 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렇게 헤어지는 게 조금 힘든 걸로 보이고, 그리고 혹시나 헤어진다고 해도 다시 연락이 오는 걸로 보여요. 그 사람한테. 막 좋게 헤어지건 안 좋게 헤어지건 그런 거다 상관없이 다시 연락 와. 왜냐면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본인 말고는 그 자기를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아쉬워서 연락이 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보고 싶어서 연락이 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입맛대로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그런 이유, 원인을 보자면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 업장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업장은 저희가 이제 편하게 뭐 업보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잘못한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단어로 얘기를 하면 죄 지은 거잖아요. 근데 현생의 업장 말고 저희가 현생 전에 사람은 다 자기 전생이 있잖아요. 근데 전생 전에 저희가 이제 원생이라는 게또 있어요. 근데 원생은 이제 우리 다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신이었을 때 원래의 인생을 저희가 원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번 생에 태어날 때 이제 원생 업장 그리고 본인의 전생 업장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본인 업장으로 들어온 사람이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원생 업장, 전생의 업장, 뭐 현생 이렇게 두루두루 봤을 때 본인 원생의 업장으로 들어온 사람으로 보여요. 원생의 본인이 잘못한 부분 때문에 들어온 사람이다 보니까 본인을 괴롭힐 수밖에 없다고 해. 이번 생에서는. 그러니까 업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본인 짝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짝도 아니고 정말 단순하게 업으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기가 죽고 작아지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을 본인 스스로도 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본인 마음을 봤을 때.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본인 업장으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끈을 자꾸 이렇게 안 놓으려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하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헤어지기 힘들다. 그리고 끊어내도 다시 연락이 온다는 거. 아니면 반대로 본인이 또 한편으로 되게 많이 후회해요. 이 사람을 이렇게 다 끊어내고 나면 본인이 막 엄청 후회해.
보고 싶고 막 좀 이렇게 애틋하고 그런 마음이 많아서 나중에는 본인이 또 연락을 해요 이 사람한테. 근데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일거수일투족 다 맞춰주면서 살아야 돼. 그러게요. 근데 그럼 너무 힘들잖아. 그럼 가장 좋은 그림은 새 출발을 하는. 저는 나오는 대로 얘기를 드리면 지금 이 사람은 본인한테 안 맞는 사람이다요. 그냥 이번 생만 놓고 보자면 본인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특히 뭐 금전적 이런 걸 떠나서 본인의 그런 자존감, 자존심 이런 부분을 너무 갉아먹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고 우선은 우리 돈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돈 버는 거 그리고 본인 직업 이런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한 4, 5년 정도는 좀 일에 좀 이렇게 매진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로 보여지기는 해요. 왜냐면 지금은 기반이 딱 다져져 있지가 않잖아요. 네. 좀 불안불안하잖아. 근데 어쨌든 좀 이렇게 기반을 다져놓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걸리는 시간이 이제 4, 5년 정도라는 거지. 본인 기반을 다져놓는 그 시기 자체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파티런 같은 경우는 올해 말고 내년에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잘 되면 너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시기가 지나도 막 이렇게 잘 되는 걸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요거 사업체 오픈하셨던 거는 그냥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본인이 좀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은 회사로 취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기는 해요. 원래는 본인 사주도 결국에는 사업을 크게 해야 되는 사람인 거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업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요 파티룸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잘 맞는 그 분야는 아닌 것 같아. 잘 맞는 분야가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분야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나중에 이렇게 자금 모아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요 원래 했던 거 말고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진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너무 막막해서 그러니까 직장도 뭐 전공 접은 지도 오래됐고 나이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완전 제 처도 아니고 근데 또 얽매여 있다 보니 박차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존감도 낮고 옛날에는 못할 게 없지 막 나잘난 맛을 살았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의욕도 없고 네, 뭐 누가 멱살을 잡고 좀 끌어당겼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빌 언덕은 그래도 이 사람이라도 있으니 라는 좀 위안을 갖는데 또 답답하긴 하고 그래서 뭐 앞으로를 두고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본인이 이 남자한테 약간 이렇게 의지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시간을 이렇게 멀리 두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땐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걸로 보여요. 의지를 하는 게. 그리고 본인도 뭐 지금 당장 말고 앞으로 뭐 1, 2년 길면 2, 3년 정도 지나면 이 사람한테 의지하는 거를 좀 이렇게 본인 스스로 수치스러워 한다고 해요. 왜냐면 본인 스스로 본인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의지를 한다는 거는 뭐 마음으로 의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금전적으로도 의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본인 수치스러워 해. 자꾸 이제 약간 이 사람 등골 빼먹는다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원래 본인 성격이 이런 성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스스로 약간 자급자족하는 남들한테 뭔가를 원하지 않고 자수성가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을 만나면 좀 그런 감정이 많이 올라온다고 해요. 그래도 앞으로 당분간은 조금 의지를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하셔. 왜냐면 본인이 자리가 지금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지금 저는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어떻게 뭐 그건 남자는 그렇다 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취업 쪽으로
저는 사업이랑 취업이랑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네. 일단 순서로 봤을 때는 여기는 그냥 올해까지는 그냥 약간 내려놓고 네. 있다가 내년에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 4개월 남았잖아요. 지금 네. 9월 달이니까 네. 3, 4개월 남았는데 요 시기 동안 이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네. 취업 자리를 알아보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기는 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직업 있죠. 직업이 다 미용 쪽으로만 보여져요. 이런 회사 이렇게 앉아서 하는 일 말고 네. 뭐 미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부 관리실 약간 이런 쪽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나이를 무시를 못하잖아. 네. 그래서 막 아예 그 막 인턴으로 취업하기에는 지금 조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 뭐 미용 쪽으로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조금 이제 무리라고 말씀을 하셔. 왜냐면 본인 나이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 미용 쪽을 네. 제하고 놓고 보면. 그래도 본인은 몸을 쓰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네. 왜냐면 그나마 그렇게 해야지 본인이 조금 원하는 정도의 금액을 벌 수 있는 걸로 보여지기는 해요. 왜냐면 사무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이 밑에짜리로 맞아요. 들어가잖아. 그래서 또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생각은. 근데 그러면은 뭐 무시당할 수도 있고 일단 벌이가 너무 적다고 해. 네. 어쨌든 생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급여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막 권하고 싶진 않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뭔가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기술직인 거죠. 네. 뭐 손을 쓰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전체적으로 뭔가 쓸 수 있는 그래서 좀 이렇게 그 기술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증을 딴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부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지금 당장 금전적으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그러면 저는 자격증을 따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를 찾아서 네. 자격증을 취득을 한 다음에 뭐 내년부터 다시 일을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이제 내가 지금은 본인의 금전적인 상황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하기에 상황이 살짝 어렵다 그러면은 우선은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행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셔. 내년에 가기는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내년까지는 가셔야 돼요. 이게 몇 년 차예요? 이제 1년 됐어요. 아, 이제 1년이에요? 네. 이제 1년 돼서 실질적으로 영업한 건 아직 1년도 채 안 됐는데 뭐 공사하고 뭐하고 했으니까 아직 1년인 채 안 됐는데 이제 겨우 딱 이제 자리를 잡았거든요. 뭐 코로나랑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자리 잡았다기보다는 여동네에서는 저밖에 없으니까 검색하면 제 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만 이렇게 운영을 했다가 정리를 하는 게 좋아 보여요. 이게 반짝 확 좋아졌으면 있겠지만 이것도 금방 시들해진다고 하시네. 그리고 요 업종 자체가 좀 이 동네에서는 잘 될 수가 없는 업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네. 그래요? 하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서 네. 되게 독점이라서 네, 네. 되게 좋을 것 같았는데. 네,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막 이렇게 부흥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업종이라고 하셔. 오히려 이제 그 여기 위치보다 조금 그 시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이 가는 뭐 그런 쪽에 한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조금 신도시나 그런 쪽에 가서 하면은 이제 모르겠지만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위치는 조금 이렇게 어렵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선생님 아까 처음에 이제 돈을 쓸어 담을 시기라고 하셨는데 제가요? 네, 첫 마디가 아 그거는 돈을 네. 쓸어 담는 시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본인 돈 벌어야 된다고 그 말이에요. 네. 돈 벌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네.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지금은 돈이 없어. 네. 돈이 없어. 사주에 돈이 없어. 아 그래요? 저희가 그 사람 사주로 보면 되게 기운이 많잖아요. 네.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남자 자리가 굉장히 어두워. 네. 남자 자리가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 특히 직업운이 굉장히 많이 어두워요. 직업에 관련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정착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셔.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선은 그 본인이 지금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일을 쉬고 있는 것도 하나의 그 일이잖아요. 하나 이게 이벤트인 거지. 근데 저희는 그런 모든 일의 원인을 본인 업장으로 봐요. 그래서 보통 업장이 너무 두터우신 분들은 먹고 사는 게 좀 고달파. 본인 업장이 많으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물론 이제 여쭤보셔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업장을 다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업장을 정리를 한다는 거는 본인 원생 업장, 그리고 전생 업장, 그리고 현생의 업장,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닦는다는 거죠. 다 이제 없앤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업장을 정리를 하려면 금전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망가져 있던 자리를 원상태로 복귀시키는데, 복귀시키는데 그 걸리는 시간이 보통 2, 3년 정도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이거를 버틸 수 있을까? 버티기 좀 힘들어 보여. 이 2, 3년이라는 시간 자체를. 그럼 그냥 이대로 가늘고 길게 살아야 되는 제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딱 어떻게 하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본인은 지금 너무 많이 앞뒤로 막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하셔.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다 뭔가를 해봐야 되잖아.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다시 일단은 취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남자분이랑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요게 좀 우선순위이지 않나, 이 두 가지가. 어차피 요 파티룸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는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급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일자리 알아보시는 거, 그리고 남자친구랑 이제 관계를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셔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더 해주실 말씀은? 다른 분들은 되게 오래 걸리는데 좀 끝난 것 같아서. 일단 그게 급선무라고 하시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